안녕하세요, 트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바디빌더는 피터 모나르입니다. 피터 모나르는 지난주에 열렸던 루마니아 프로에서 보디빌딩 마이너스 90kg급 체급 우승을 하고 이어지는 오버럴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212 바디빌딩이나 맨즈오픈 바디빌딩에서 프로 데뷔전을 가질 줄 알았던 피터 모나르였지만 피터 모나르의 선택은 클래식 피지크였습니다. 보디빌더로서 완성도는 이미 높은 수준이고 IFBB 프로리그를 제외한 모든 단체에서 인정을 받아왔던 피터 모나르가 클래식 피지크 트렁크를 입는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수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터 모나르는 그두 명의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수 있는 루마니아 프로를 우승했습니다. 피터 모나르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헝가리 출신의 바디빌더이고 1982년생입니다. 39살의 이 바디빌더는 2009년부터 보디빌딩 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 PCA 등 IFBB 프로리그를 제외하고 정말 많은 사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174cm의 키에 시합 체중은 보통 95kg 정도인데요. 이번 IFBB 아마추어 보디빌딩을 도전하면서 마이너스 90kg까지 체중을 내렸다고 합니다. 컨디셔닝에 포커스를 둔 피터 모나르는 현재 크리스 아세토 코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아세토는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인 제이 커틀러와 숀 로든의 영양 코치로도 활동했었습니다. 피터 모나르는 또한 28인치의 정말 가는 허리를 가지고 있고 심미성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디빌더 시절에도 95kg이라는 체급 대비 상대 선수들보다 더욱더 커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엑스프레임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보디빌더로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타고난 피터 모나르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클래식 피지크 챔피언 크리스 범스테드와의 대결이 사실상 확실시 되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 범스테드의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때의 모습과 2020년 루마니아 프로에서의 피터 모나르 모습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프론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MPC 뉴스 온라인 루마니아 프로 사진에서 피터 모나르의 비틀어진 프론 더블 바이셉스 포즈밖에 없기 때문에 보디빌더 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크리스 범스테드는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을 전체 통틀어서도 전면광배가 가장 잘 보이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피터 모나르 역시 이러한 크리스 범스테드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두가 약점인 크리스 범스테드에 비해서 2두가 강점인 피터 모나르의 1번 프론 더블 바이셉스 포즈가 더욱더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선수의 신장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사진으로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 범스테드는 185cm에 가깝고 피터 모나르는 174cm 정도입니다. 두 선수 모두 다이어트적인 부분에서 절대 실패를 하지 않는 선수이지만 1번 프론 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는 피터 모나르의 전체적인 쉐입이 더욱더 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선수의 키 차이를 배제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선수의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최초 피터 모나르의 소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의 강점은 팔 근육의 사이즈입니다.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도 가슴 근육의 볼륨감도 뛰어나지만 팔 근육이 압도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좌측 사진은 피터 모나르가 바디빌더 시절 95kg에 가까운 체중으로 무대에 올랐을 때의 모습입니다. 클래식 피지크 제한 체중을 맞추고 올라갈 피터 모나르의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사진보다는 분명히 작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심미성에다 보디빌더로서도 완성도가 정평이 나 있는 피터 모나르이기 때문에 크리스 범스테드 입장에서는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대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루마니아 프로에서의 피터 모나르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보디빌더로서 사설 무대에 뛰었을 때보다 다이어트의 강도를 극강으로 끌어올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피터 모나르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체중 대비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인보다 신장과 체중이 많이 나가는 크리스 범스테드와 나란히 하더라도 피터 모나르의 측면 두께감은 전혀 모자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원암 더블 바이셉스 포징입니다. 아무래도 피터 모나르가 클래식 피지크 포징이 처음이기 때문에 원암 더블 바이셉스 포징에 있어서 조금은 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크리스의 원암 더블 바이셉스 포즈는 클래식 그 자체로 보여집니다. 피터 모나르가 브리온 앤슬리보다 크리스 범스테드를 상대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이유는 넓은 프레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크리스보다 키는 작지만 가는 허리로 인해서 X프레임 모양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피터 모나르가 브리온 앤슬리보다 크리스 범스테드를 상대하기에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더욱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모나르의 강점은 후면으로 돌아섰을 때 더욱더 강조됩니다. 보디빌더 시절에도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근육의 모양을 갖춘 것이 그의 강점이었는데요. 등 하단부의 두께감이 부족한 크리스 범스테드와 나란히 하였을 때 피터 모나르의 등 근육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kg급 보디빌더 시절에는 늘 약점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둔부 역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하면서 완벽하게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을 통해서 두 선수의 등 근육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등 근육의 모양면이나 두께감 면에서 피터 모나르가 크리스 범스테드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브레이온 앤슬리 역시 보디빌딩적인 면에서 봤을 때 크리스 범스테드보다 우월한 바디빌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브리온 앤슬리는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피터 모나르가 아무리 바디빌더로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더라도 브리온 앤슬리가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패배했던 것처럼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모자란 부분으로 인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터 모나르는 이미 브리온 앤슬리보다 보디빌더로서 더욱더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브리온 앤슬리는 사실 170cm 남짓의 선수이고 프레임이 작은 바디빌더입니다. 하지만 피터 모나르는 212 바디빌딩이나 맨즈 오픈 바디빌딩으로 데뷔를 예상했을 만큼 보디빌더로서의 이미 구색을 갖춘 바디빌더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174cm라는 크지 않은 키이지만 굉장히 넓은 프레임을 갖춘 선수입니다. 전면에서 펼쳐지는 광백은 또한 크리스 범스테드와 대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후면에서도 크리스 범스테드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를 너무 많이 장착한 피터 모나르이기 때문에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승부에서 피터 모나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피터 모나르가 아마추어 보디빌딩에서 우승을 하면서 프로카드를 땄을 때 클래식 피지크로 갈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크리스 아세트를 등에 업고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활동하기로 결정한 이상 크리스 범스테드의 왕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